전주지법 특수전속 상해 40대 징역 7년 선고 범행 대상은 상대적 약자인 노인과 여자, 아이들이다. 지난 7일 전주지법 형사사단독 김은영 부장판사가 한 집에 사는 노부모와 동거녀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폭력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한 말이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범행 당시 피고인 언행과 태도에 비춰 불법이 중대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멍든 얼굴과 가슴에서 엿보이는 신체적 고통도 상당할 것이나 특히 아들이 휘두르는 폭언과 폭력에 속수무책당하는 처지에 있는 나이 든 부모의 자괴감과 정신적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다며 부모는 아들의 추가적인 행패나 보복이 걱정돼 스스로 112 신고를 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특수전속 상해와 특수상해, 특수전속 폭행, 존속 폭행 등 가족에게 저지른 범죄 외에 여성과 10대에 대한 사기와 폭행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도대체 A씨는 어떤 범행을 했기에 1심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을까? 교도소 면회 안 왔잖아 노부모, 동거녀 폭행 13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A씨는 이미 징역형을 포함해 수차례 교도소를 들락거렸다. 2020년 12월 무전 취식과 경찰서 물건 손괴, 경찰관 모욕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 3월 27일 출소했다. 이후 전북 전주에서 아버지와 어머니, 동거녀와 함께 살았다. 사달이 난 건 전주교도소에서 나온 지 한 달도 안 돼서다. A씨는 지난 4월 16일 오후 3시쯤 집에서 점심을 먹던 중 부모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자신이 교도소에 수감 중일 때 면회를 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옆에 있던 동거녀가 이를 말리자 A씨는 아버지를 때리고 그의 몸을 들어 거실 바닥에 던졌다. 또 알루미늄 솥단지로 어머니 머리를 수차례 내리치고 동거녀 머리채를 잡아 질질 끌고 다니다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다. 동거녀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마당으로 가자 동거녀를 쫓아가 다 죽여버린다며 주먹으로 머리를 수차례 때리고 발로 밟았다. 출소하자마자 범행 무전 취식, 10대 폭행 A씨의 폐악질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틀 뒤 오후 6시 40분쯤 집에서 저녁을 먹던 중 동거녀가 부모님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한 게 발단이 됐다. 화가 난 A씨는 갑자기 동거녀 머리채를 잡았다. 이에 놀란 부모가 급히 안방으로 자리를 피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안방으로 가 그곳에 누워있던 아버지를 향해 다 죽여버린다고 찌르듯이 위협하며 아버지 머리를 때리고 발로 몸을 밟았다. A씨는 옆에서 말리던 어머니까지 머리채를 잡고 거실로 끌고 나와 어머니를 때렸다. 동거녀도 흉기로 위협하면서 얼굴을 때리고 짓밟았다. A씨 폭행으로 A씨 부모와 동거녀는 갈비뼈 여러 군데가 부러지는 등 각각 전치 2에서 5주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앞서 지난 4월 4일 오후 6시 20분쯤 돈도 없이 여사장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30만 원 상당의 양주 한 병과 맥주 5병을 마시고 접객 서비스를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청소년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지난 4월 16일 오후 5시 25분쯤 전주시 한마탑 도로에서 술에 취한 10대 남학생에게 시비를 걸면서 늦은 시간에 귀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학생 손목을 잡고 오른쪽 뺨을 세 차례 툭툭 친